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 또 선교사님들 모두 다 서로 다 같이 온라인 또 예배되는 분들도 계세요.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이 삶이요,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열흘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영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함께 하시고 그래야 응답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계속 교회는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교회만 떠나면 육의 사람은 체험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할 말이 없어요. 예수 예수 믿은 거 증거 없어요. 왜? 교회만 다녔지 영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선교사입니다. 영의 삶을 살아라.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영적인 게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든 걸 다 대입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원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모여 천국이다. 그래, 천국. 이런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그렇게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2부, 3부 그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이렇게 대면 예배가 되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오거든 영적으로 내가 가져갈 게 뭐 있느냐, 내가 깨달을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만한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75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멈춰버렸어요. 지금도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이 바이러스, 이거는 뭐 미국 대통령에게도 영국 총리에게도 엄청난 재벌에게도 유명인에게도 뭐 사정없이 그냥 그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바이러스 하나가 엄청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시대 어느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 시대예요. 인간이 마치 교만할 정도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그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성승장구하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거 하나 앞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큰소리 아무리 쳐봐야 끝이에요. 헤롯 왕이 말이요, 그 권력 가지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 감아보면서 그날 밤에 벌레 하나 넣어줬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다 가진 걸 떠들어도 벌레 하나 넣어보 그날 밤에 끝이에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핵심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증거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꾸 세상에 묻었던 때, 이 예틀,
세상적인 기준 이거 벗어버리고 이거 씻어내고 새 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늘나라 것으로 새로 갖추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옛 틀을 보고 아 깨닫고 그래야지 내가 이제는 선택할 때 언제나 말씀 기준으로 신앙 양심으로 내가 선택해야지 언제나 그 기준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조금씩 조금씩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오직 물질 돈 물질 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거 내 인생의 목표로 만들어야지 예배 드리면서 자꾸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 이것이 나는 성공해야지 내가 부자 돼야지 내가 큰 사람 돼야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지 성령 충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플랫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말씀 중심 언제나 성령 충만 이게 내 인생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느냐? 삼오직 된 사람.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삼오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예수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말해요. 예수야 뭐 불신자도 말하고 신학자들도 말하고 뭐 다른 종교들도 말하지요. 이단들도 말하지요. 우리는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거 돼야 오직 예수 된 사람하고 대강 예수 된 사람하고 달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뭐 죽으면 전당 가겠지.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에 사는 사람. 그래서 돈 충만이 아니고 세상 권력 충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런 마음속에 딱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을 그렇게 하고 살게 되면 문제와 사건 문제 사건 어느 뭐 언제나 닥치지요. 문제 사건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요.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 못 자고 몸부림치고 어?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그걸 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 너무 많으니까 사양감 너무 많으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이거 다 맡기고 오직 돼버리면 삼오직 돼버리면 누리는 삶을 산다. 지난주일 창립 33주년 예배를 감사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창립에 맞는 그 본문을 선택했고 이번 주일부터 다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명한 전도학자입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박사는요.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분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의 원조예요. 원조 책인데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 이 로버트 콜만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야. 뭐든 다른 빽이 아니고 뭐든 돈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 어떤 기록이나 어떤 무슨 돌비나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걸 세운 적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이 뭐냐? 유산이라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몇 사람의 제자밖에 없어요. 몇 사람? 그것도 뭐 평범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이었어요. 사실은 보통 사람 어떤 의미로 보면 기준 이하예요. 무능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라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예비가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 돼야 되겠다라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제자 안 할 거야 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요, 제자라는 말, 이거 어렵게 받으려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절대, 아, 이거 막 교회다, 교회나면 되지. 뭐 또 제자 하냐? 제자 어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밖에 없어요. 따라다니고 훈련 받은 것 밖에 없다고. 뭐 훈련이란 게 지금 훈련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보고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뭐 어른 게 뭐, 어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그 사실은 짧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얼마나 믿었어요? 교회? 30년 다녔잖아요. 엄청나지? 그러면 뭐 예수님 제자보다 10배나 더 다니는데. 그러니까 3년 사실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이들은 또 사실은 뭐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도망가도 뭐가 있어요? 3년 동안 듣고 본 게 있다고. 이거 어떻게 발산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안 믿어집니다. 그것도 뭐 심심해서 한 몇 번 친구 따라 몇 번 나올지 몰라도 예를 들면 계속 나와가지고 뭐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 안 해요. 성령의 사람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지금 응답 받든 못 받든 신앙이 자라든 못 자라든 뭐 어떤 뭐 실패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변화의 주역이 되었어요. 변화. 그 작은 자가, 그 무능한 자가, 그 별 볼일 없는 자가 별 볼일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이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당대 석학들이 다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공회 앞에 그 엄청난 공회입니다. 그 공회는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선고 날인 그 공회예요. 그 공회 앞에 잡혀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당시 이 말은요 목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자, 이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를 공회 앞에서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것도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 당시의 반응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다. 할 말이 없는 거요. 야, 이건 다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저 갈릴리 시골 촌놈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입에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냐. 한마디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어요. 날고 긴다는 당대의 석학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한마디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반박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껏 하는 말이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협박밖에 할 게 없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앉으면 일어났다고 딱 정의 세워놓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
이제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훈련 받으면 됩니다. 훈련을 받아요. 훈련. 제자는 훈련 받는, 교인은 훈련 안 받아요. 제자는 훈련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3년 동안 하면서 훈련 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역사가요. 이들의 모든 발걸음을 다 기록한 게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들의 발걸음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칼빈주의자 존 메가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부르심을 가리켜서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한 사람으로 사용했다 그랬어요. 평범한 사람이요. 우리 이광수 목사님이나 저나 아주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들어 서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케이스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영계 장로가 되겠어요? 권사가 되고 안식입사가 되고 내가 권사한지 안식입사한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시켜줬는데 부장을 시켜주고 국장을 시켜주고 위원장을 시켜주고 직분을 줬는데 와 나 같은 이 직분을 맞다니 하나님 앞에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두 다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 되니까 비범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거 안 통합니다. 오래 못 간다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증인되리라. 증인되리라. 증인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 성공해가지고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셨다. 증인되라고. 각 분야에 썸이 되기 바랍니다. 썸이 되세요. 최고 되세요. 왜? 뭔데 못 될 거예요.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매 예배 시간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비범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열두 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포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성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베드로만큼이나 급한 사람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께서 보아느게라 별명을 붙여 너희들은 보아느게다. 보아느게가 뭔 뜻이냐? 우리의 아들이다. 하늘에 번개처럼 우려했죠. 우리의 아들 그만큼 성질이 급한 거예요. 우려같이 불같은 그런 성격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런 성격이요. 뭐 어부들이 보면요 대체적으로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막 사경을 헤맬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배 안에 군기가 대단히 셉니다. 배 안에 막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여야 되고 소리가 딱 크고 부산 사람도 소리가 큽니다.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가면요 요 딴 지방 사람들 부산 가면 놀래버려요. 왜 놀래냐? 전부 말하는 거 전부 싸움하는 것 같아요. 막 전부 싸움하는 것이 말합니다. 말을 막 하는데 되는데 전부 그 왜냐 부산이 파도가 세고 이 바닷가다 보니까 이 말을 조용히 하면 들리질 않아.
근데 이 어부 출신들이 보면 대부분이 다 성격이 급하고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어부 출신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로 마을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들어가서 숙박해야지 먹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들을 제자들 받아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업신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완전 잡종들이다. 왜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남자 여자 막 그냥 다 그렇게 살아버리기 때문에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막 잡종들 아예 저것들은 우리 유대인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는 아예 제끼버리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가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과정이 되어서 가는데 예수님의 일행들을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야 오랫동안 역사적 적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때 이 야고보 요한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세요. 저거 다 태워 죽입시다. 그러다 혼납니다.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듣게 돼요.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또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유명하게 됐단 말이에요. 막 전국이 막 난리란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분이 앞으로 뭐 크게 되겠거든.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은 왼쪽에 우의정 장의정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빈축을 샀는지 몰라요. 제자들을 분노케 했더라 그래요. 제자들 또 내심 다 개기던데. 어디 나타나가지고 오른쪽 왼쪽 요즘 말하는 치맛바람을 그냥 일으킬 정도로 이 집안이 좀 독특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비호감이지요. 비호감형이지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뭐가 있었냐 장점 하나 있어 장점. 그 장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요 장점 안 해줬어.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 예수님 가는 것만 어디든지 야고보는 예수님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 한 세트 같이 마치 한 세트와 같이 예수님께 딱 붙어서 함께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형되실 때 다른 제자들 더 놔두고 또 세 사람만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같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전할 현장에도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딱 이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목숨 걸고 다른 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세 사람 데리고 갔겠지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 신경질지 마세요. 기질 성격은 못 고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서십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다 하나님 서시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줄기차게 따라가시 바랍니다. 줄기차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왜 훈련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하든지 야고보처럼 지속을 해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속을 해야 뭐든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럼 끝장을 못 보면요 답이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온라인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족 훈련부터 시작해서 중직자 훈련, 렘넌트 기관 부서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막 매일 그냥 녹화 들어갔다니까요. 237 빌딩에서 계속 막 복미주 못해가지고 군보고 막 계속 전 세계로 그렇게 계속 뭐 우리는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느낌이 전혀 없어요. 더 바빠 더 바빠. 완전히 낮아가 자빠지면 사단이 박수치잖아요. 그렇지. 전부 긴장 분리보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할 얼굴도 못 보니까.
그런 분을 뗄수록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스케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코로나19 시대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는 온라인 특강이 영계 유튜브 채널 통해 뉴스 나왔죠. 주일 오후 2시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건강 문제, 코로나 시대에 또 자녀 교육 문제, 또 상담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그렇게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들이 있으면요, 평소 때 접촉하기 어려운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이 이 접촉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들어보자. 온라인 그거 들어보는 거 오라고 합니까? 보자 합니까? 그거 들어보자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들어보도록 이번 기회에 전도 대상자들, 응? 1인 1 교회하고 운동하는데 여러분 기도 대상자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온라인 초청하세요. 온라인 초청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심정을. 그런데 온라인 영상이 전도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만큼 확실하고 이 체계적으로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지구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이 훈련에 맛을 아는 분들은 다 참여하죠. 훈련의 재미를 알고 훈련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뭐 눈에 불 켜고 참여한대. 훈련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있겠지 말고 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당하지요. 사단에게. 그 체질 뻔한 체질인데 세상 세속화된 체질 뭐 모든 관심 90%도 이상 다 그 다 세상에 다 있고 한 10% 가지고 교회 다니는 흉내 내는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겠어요? 나중에 다 바벨탑 다 무너지는데 다 무너집니다. 세상 꼴 뉴스 꼴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은 참 축복된 현장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뭐요? 이 보화를 가슴에 품은 것처럼 훈련 받을 때 기대하면서 귀한 이 보화를 가슴에 품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치를 좀 알아야 돼요. 복음 운동의 이 훈련 이걸 알지 못하면요 돼지 앞에 진주 던지는 꼴이에요. 이 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참 보화가 여러분 손에 주어졌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승길 급한 그대로 막 그냥 제 첫 번째 순교를 당해요. 비록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후에 그야말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뭐요? 순교당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14년 걸렸어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14년입니다. 성령 받고 14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야고보는 어디 갔냐? 해외로 주로 가서 해외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어디 갔냐? 해변가입니다. 지중해의 연안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쫙 가서 복음을 그 증거가 다 있어요. 흔적이 다 있다.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는요, 스페인의 복음을 증거한 야고보를 기념해서 야고보를 수호 성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놨으면 지금도 이 스페인에서는 제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개해 줬다고 그렇게 수호 성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샌디아고 이 뭡니까 순례길이 이 야고보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기념한다고. 야고보에게는 조개 이 껍데기를 의미하는 조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조갑이라는 별명. 왜냐 늘 이 야고보는 해안을 찾아다니면서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어요. 그때는 다 고기 잡는 배들이니까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개했는데 왜 자신도 과거의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을 그렇게 살려가면서 소통이 되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일 통하는 게 자기 업도 같은 업종이에요. 같은 업종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럼 같은 정서 속에서 같이 있으니까 늘 또 자주 만나니까
그 업에 같은 만나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같은 업종에 있으면. 야곱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초대교회 대표자로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뚝심이란 말이 있어요. 뚝심. 이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요,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해내는 힘, 그런 뜻이죠.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해내는 힘. 그래서 뚝심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 속에도 굴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면서 정말 참된 성공의 그런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뚝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 뚝심. 세상 뚝심 있는 사람들도 성공하지만은요, 영적 뚝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참지를 붙잡았으면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생명건 헌신의 뚝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 말 한마디 흔들리고 자빠지 그러면 안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야고보처럼 영적 뚝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생명건 생헌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 친형제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다고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0이 넘도록 그 당시에 대단하죠. 그렇게 오래 산 형제였지만은 그 삶의 여정을 보면요, 정반대로 달랐잖아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역에 대한 이 기록과 밤모섬에서 장차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그걸 계시를 다 받아가 글로 다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계시록입니다. 또 요한 1, 2, 3서를 그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서로 사랑하라. 원리스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이 다 많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죠. 강대상에서 한 번씩 모셔다가 설교식 입은 서로 사랑하세요. 한마디 하고 들어가. 그렇게 사랑으로 원리시다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 얻었던 이 사람들이 변화되가 성령으로 변화돼가지고 사랑의 사도라라는 별칭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의 사도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아주 독특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표현을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3장 23절과 요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자기 이름이 나올 때도 자기 이름 안 쓰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나와요.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제자의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도 막 그냥 누구보다도 빨리 다 빈무덤 본 게 요한이에요. 제일 먼저 봤어요.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전부 다 물고기 잡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베드로 데리러 오잖아요. 올 때 제일 먼저 본 게 요한. 요한이 딱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보고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신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컸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랑을 그렇게 차별합니까? 그걸 하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차별합니까? 목사가. 근데 참 목사님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내가 또 사랑하게 돼요. 왜냐?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 느끼죠.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해? 다 예수님 사랑해주는데 특별히 요한은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처음 만찬에도요, 다 전부 다 이렇게 옆에 섰는데 요한만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이렇게. 거기 베드로가 물어봐라, 물어봐. 베드로가 요한에게 부탁해요. 예수님께 물어봐라 이거.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통 중간에 역할했다니까. 아, 이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 사랑을 받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기지. 예수님 날 안 좋아할 거야. 안 안기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리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만큼 변화되고 그만큼 쓰임받게 됩니다. 쓰임받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세상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다. 요한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히 현장에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 꺾어지지 않아요. 다메섹에서 그 전까지 초대교회 역사 주역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베드로와 요한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 표현이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그렇게 귀향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순교는 안 했어요. 유일하게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반모섬에 유배된 그게 사는 겁니까?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주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글로서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증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렇게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 무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순교의 상황이 오면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나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순교할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고 전도할 때입니다.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도할 때이기 때문에 전도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요?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선교할 때입니다. 237 현장에 빈 곳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생명 살릴 일, 상대방도 그냥 뭐 살아나지만 생명 살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먼저 내봐도 무슨 뭐 내가 준비돼서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면, 영혼 구원에 대해 가슴 가지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다 할 말 생각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다 하고 뭘 준비합니까?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상해요. 주의를 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더 받아요. 아, 주의를 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더 힘을 주세요. 주의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힘을 주신다. 아멘. 그 주의를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 하면 시험 들어요. 에이씨, 기분 나빠. 안 할 거야. 누구 앞에서요? 그 사람 앞에 한 거예요. 자기 의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는데 뭐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그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힘을 더 주세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따라 막 신앙이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감동 감격과 하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다 처음부터 자기 장지 3장이에요. 교회 안에 장지 3장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했는데 하나님 내게 더 건강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 형통케 하시고. 아멘. 그게 하나님 창조 원리, 천국 비결이에요, 여기. 그래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 따라 충성했더니,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선교한다 헌신했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도와주시고 자꾸 응답이 나고 이상하게 축복이 오고 막 이게 체험되지고 간증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걸 설명하겠어요? 불신자는 알아듣지도 못해. 에이, 그래도 네가 실력이 있어. 네가 열심히.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말은. 그래서요, 영적이 않은 사람 영적 대화가 안 됩니다. 영적 말하면 졸고 딴생 딴 말하고 헛소리 하다가 또 육으로 돌아가요. 또 영적 말하면 또 육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은요, 교회 안에 정신 바짝 차리시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인사 시킬 때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든지 영적 대화를 하세요. 영적 대화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다 드러나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까지도 다 나와. 교회 안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영적인 말은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지속이 안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영적인 말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막 더 공급해 주고 더 힘 주고 더 하나님 필요를 막 채워주고 주를 위해서 드렸으니까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할 거 아닙니까? 드린 대로 앵꼬리였다. 드린 대로 없어졌다. 그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막 채워, 내 삶을 윤택해 주신다. 아멘.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여름 체험하고 선교 전도라는 이 시대적 대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갈 이유예요. 교회 존재한 이유라고요.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은 전도할 때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고 전도할 때,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문을 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성도들, 코로나19가 이제 1단계로 내려오므로 함께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 공동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 가족들 한 사람도 종교인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육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야곱으로, 이 시대의 요한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